두 번째야? 오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되고 이름 네. 얘기하지 마시고. 네. 어서 오세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아, 처음이셔? 아니요. 처음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마음이 많이 이렇게 두근반 세근반이야? 어, 떨리는 것 같아. 네. 떨어? 네. 왜 떠셔? 무슨 띠셔? 용띠요. 용띠? 네. 아, 이리 막 꼬인다. 네. 내가 왜 띠를 왜 물어보냐면, 본인 지금 바깥 일을 하죠? 네네. 네. 일이 꼬여. 맞아요. 일이 꼬이니까 짜증이나. 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신청해서 오신 것 같아. 네, 맞아요. 지금 본인 생활을 하는 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 사람이 자꾸 힘들게 네. 일이 꼬이고 몸 조심하세요. 몸이 안 좋아요? 예. 어디예요? 허리. 허리 조심하고 네. 8월달 본인 8월달 9월달에 차 갖고 안 좋은 일 있어요. 사사하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본인 구설수가 좀 많이 탑니다. 지금은 없는 앞으로. 아... 앞으로 굴사수가 좀 타겄어. 네.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이는데? 네, 일은 열심히 해요. 뭐야? 아, 인터넷으로 옷 팔고 있어. 옷 팔고 있어? 네.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네. 근데 그게 잘 나가요? 한 지 한 10년 넘어가지고, 그냥 한 게 이거라. 저기 인터넷으로 옷 판다라면, 우리 신도하고 똑같네. 인천에서 우리 신도도. 애기도 업하시던데. 저도 애기 옷이에요. 어디서? 천에서? 네? 천에서? 아니 평택이요. 평택에서? 네. 아 평택에서 오신 거야? 네. 어때 수입이 좀 짭짤하셔? 아 그래도 먹고는 먹고는 사실. 네. 근데 요새 좀 별론 것 같아. 먹고는 사는데 먹고 살면 그거 갖고 영 성 안 찰 텐데. 네. 저 60만 욕심이 많아. 네. 돈 욕심도 많고 일 욕심도 많고 본인이 엄청 구시식하신 분이야. 근데 뜻대로 안 돼. 네 지금까지. 왜? 조상이 딱 막혔거든. 본인네 네. 빌드는 할머니가 있어. 네 있어요. 있죠? 네. 그 할머니가 빌드는 할머니가 안 빌어주겠어. 빌어줘야 돼. 모르죠. 본인은 왜 그러냐? 농담이고 왜 그러냐? 봉줄이 끊겨서 그래. 봉줄이 끊. 저희 엄마는 많이 빌고 살았는데. 엄마가 빌은 거하고 본인 빌은 거하고 아... 틀려요. 본인 시집 갔잖아. 네, 네. 출가 외인이잖아. 그렇죠. 어? 근데 왜 엄마에 저주하면 안 되지? 본인 모고친데. 모교? 죽는다는. 아니 본인 모고치라고. 비는 것도 본인이 얼마만큼 빌어야 할머니도 도와주는 거고 왕래를 하고 네. 그리고 시집뿌리가 있잖아. 근데 본인이 일본 종사 못합니다. 맞아요. 어? 일본 종사 못하고 어? 진짜 아닌 말 본거 남자가 벌어주는 거 갖고 본인은 못 먹고 살아. 승이 안 차. 본인이 벌어야 돼. 네, 네. 그죠? 네. 남면 남자 보기 없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남자 첫 번째 남자 보고 없는 사람 두 번째도 남자 보고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남자한테 기대하지 마시오. 그냥 본인이 그냥 사업 그거 사업해서 본인이 먹고 살아야 돼. 저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딴 거. 딴 거 안 보이는데? 그래요. 지금 본인이 네. 막혀서 그래. 좀 지출면서 지금 이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먹고로만 사니까 더 벌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10년 넘기니까 하기도 싫고 딴 거 하고 싶어. 딴 거 뭐 할 건데? 라이브바 하고 싶은데. 라이브바? 네. 커피? 라이브바가 뭐야?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술 좋아하는구나? 저는 좋아해요. 본인이 남자 팔자니까 남자 사주를 타고났으니까. 근데
올해 네. 미안하지만 네. 좀 더 하셔. 올해는 안 돼. 하셔도 내년에 하셔야 돼. 그리고 본인이 죄송하지만 조상이 딱 막혀 있어. 할아버지가 대감 할아버지가 아까 할머니 찾았죠? 네. 할머니가 딱 돌아앉아서 본인이 금전이 힘든 거야. 많이 벌기는 버는데 다 나가기 네. 바빠. 다 나가기 바쁘잖아. 벌기는, 많이 버는 건 네. 나가. 근데 그게 채워줘야 돼. 맞아요. 통장에 채워줘야 되는데 다 나가잖아. 네. 그러니까 힘든 거야. 통장이 들어오기 바쁘게. 직원 두고 있어요? 아니요, 혼자예요. 혼자요? 네. 뭐 직원 두고 있으면 혼자 하면 뭐 그렇게 많이 안 나갈 텐데. 근데 워낙 따르는 게 많네. 네, 네. 업종을 올해는 이동수 없어요. 이동수 없고 뭐 직장 옮기려면 내년에. 내년에는 이동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동수 없어요. 근데 대소에서만 안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집도 이사하려고 하는데. 네, 이동수 있다니까.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이동하려고? 네, 집은. 내놨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움직이는 게 네. 본인이 늦가을에 있어요. 늦가을이면 내년에 봄에 있어요. 올해 지금 내놓으면 손해볼 텐데? 지금 손해본다고 나오는데? 아니 전세인데 계약 기간 안 남았는데 그냥 이사하려고. 이사하시려고? 쉽지는 않을 거야. 아 그래요? 늦가을에. 저는 남자 복이 없을까요? 왜? 이혼했거든요? 근데 다시는 남자 그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내년에 인연법 있어. 내년에. 내년에 인연법 있어. 용띠라고요? 네네. 용띠면 마흔네? 네. 내년에 인연법 있어. 그래도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지춤하는데 좀 내가 조상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네. 막혀서 좀 지춤해 본인이. 이게 사업적으로 그럼 그건 굿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조상 굿. 지금 외가 쪽으로 무당이. 필동 가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빌으셔야 돼. 빌든 집이 있어서 본인 공주를 끊겼기 때문에 외가는 외가고 본인은 본인이야. 본인 성이 뭐예요? 황씨예요. 오, 황씨야? 네. 그렇게 세지. 그 저기는 애기들은 이씨예요. 남매예요? 아니요,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 네. 아이고, 황씨 집안 이씨 집안 세요. 그러니까 황씨니까 막힌 거지. 내가 봤을 때 엄마가 그 맥힌 게 거기서 맥힌 거야. 거기서만 뚫면 괜찮아. 아 제가 요즘 꿈자리도 사놨고 제가 이상한 게 들려가지고 사실 물어보려고 왔거든요. 얘기하셔. 아니 잠을 자도 꿈이 계속 꾸고요. 그러면 전 이렇게 들리는 거는 처음이에요. 나갔던 팔자니까 본인이 공줄이 내가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 공줄이 끊겼고 빌든 집이라 무당대를 팔자잖아. 근데 저 무당대 팔자예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있다. 조상에서 조상바람이야 본인이. 아 지는 아니고? 조상에서 본인을 툭툭 건드는 거야. 근데 본인이 직감이 세고 네. 본인이 그 끼가 있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나처럼 무당 끼는 아니야. 아, 근데 이제 조상에서 슬슬 바람을 그러니까 그걸 바람을 재워놓으면 괜찮아. 개원치니까 그걸 바람을 재워서 차라리 사업적으로 돌리셔. 네. 그게 답일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편안해져. 잠도 잘 자고 내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마음이 안정해. 그러니까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셔.
그러면 조상바람은 재워놓고 뭐 내가 안정이 되고 내 욕심도 편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모든 게 조상이 자꾸 흔들어대니까 본인이 힘들어 지금 사실은. 재미도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도 않고 가무리를 그렇게 치니까 죽겠어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조상바람 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바람이 불어서 그러니까 그 조상을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애기도 있네, 유산시킨 애기. 네. 그치? 네. 유산시킨 애기도 있어. 왕래를 하면서 본인 어깨가 아파요. 맞아요. 뭐, 때로는 머리도 아파요. 네. 그래서 그게 애기도 역시 그것도 조상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든 걸 재우셔야 돼. 재우면 본인이 돈도 벌고 몸도 안 아프고 푹 되는 일이 재밌죠. 지금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없어 지금은. 그런 것들다가 더구나 친구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맞아요. 막말돼서 외로워서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도 그것도 안 돼. 인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모든 게. 남자 만나는 거 겁나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살 인력이 없다는 뜻이야.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조상에서 쳐서 그래. 조상에서 내려친 거니까 조상 바람을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한번 재워보셔. 재워보면 아마 본인이 아마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걸? 날개를 달고 날아다녀요. 본인. 그리고 첫째는 애기. 애기 유산시킨 애기 좀 풀어줘야 돼. 어렵다, 그죠? 전 돈복은 있어요? 있어, 돈복. 그래요? 응. 돈복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돈복 있으니까 여태까지 먹고 살았지. 아... 돈복 있어, 돈복 없어 봐. 힘들게 살아, 분이. 아, 지금 없으니까. 지금은 나가는 게 많잖아. 네. 저질린 게 많잖아. 본인들이 잊어지는 거 많았으면서 뭘 그래. 벌기만. 응. 근데 다 생각하기 바쁘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조상바람 재우니까 내가 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지대로 뜨셔야 돼. 내 일생에 한 번. 그거 언제인데요? 일생에 한 번. 언제요? 그거는 본인이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하시죠. 얼마예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예. 아, 지금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어때요? 무슨 뜻이요? 호랑이. 범띠? 네. 범띠하고 용띠하고는 안 맞죠? 46이네? 네네. 이 사람 이 친구 어려워. 지금. 어떤 게 어려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사주로 좀 어려워. 생일. 3월 7일. 3월, 아이고. 이 사람도 팔자도 남자친구는 저가다. 팔자가 사납다. 맞아요. 성은? 제시. 제시? 네. 오, 제시도 있어요? 네. 어이에요. 제시? 근데 이 사람 고달퍼. 맞아요. 이 사람 3년, 3, 4년 전에 아주 돈 다 나갔어. 네. 다 아주, 뭐로 이렇게 다 나갔어? 이 사람도 뭐 사업이나 다 나갔어? 뭐 이혼하고 이 사람도 일본 정도 못해요. 이혼하고 애 엄마한테 다 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 나갔다고 나고. 그리고 나고. 저 만난 거죠. 아이고 이 사람 돈 없어. 네 회사원이에요. 돈 없어. 이 사람도 돈 벌어서 바쁘기 바빠. 네. 메꾸기 바빠. 올해 언니가 더 커피 사이 되었네. 지금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 그냥 연애만 하려고? 같이 못 사나요? 아니야. 못 살아. 그냥 연애만 하셔. 인연이 아니에요? 언니가 고달퍼 이 사람하고 살면. 마음은 착한. 근데 너무 없어. 남자가 줄 데가 없어 그러고. 이래도 저래도 여자만 고달퍼. 근데 똥꼬집은 있다. 욱해요. 욱한, 그니까 그 똥꼬집이 있다 그랬잖아. 네네. 그 개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삐지고,
똥꼬집은 있다니까. 자존심은 있어갖고 또 아유 뭔 말하면 아유 삐져요. 뭔 말하면 또 저기를 해요 또. 아니 헤어지자고 해도 아 자꾸 매달리니까 힘들어 죽겠어. 헤어지고 싶어. 아직까지는 인연법이. 아직. 올해까지는 인연법이 있어요. 올해까지. 내년에. 내년에 헤어져. 내년에 헤어져요. 네네. 아휴. 근데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니야 본인은. 그럼. 본인 살아야지. 조사. 본인이 살아야지. 그게 문제야. 친구도 없으니까 우울증도 있고. 그러니까. 네. 본인이 우울하고 그런 게 이유가 있어요. 조상에서 쳤어. 조상에서 툭도 건들잖아. 제 주위를 다 끊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본인, 황씨 집안에 네. 나가서 어렸어 죽은 사람이 있어. 큰아빠요. 그지? 네. 그 사람이 본인한테 자꾸 툭도 건들어.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을 제껴주셔야 돼.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본인 집안도 편하고 본인도 편해요. 그리고 첫째, 두 번째, 애기. 유산시킨 애기. 애기가 있어서 되는 일이 없어. 이 애기들이 얼른 가야 돼. 안 가서 본인이 더 몸도 괴롭고, 꿈자리도 뒤숭하고, 내내 이 애기도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조상을 지대로 언니가 풀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걸 좀 제대로 해서 풀었어서 그런 거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되는 일이 잘 되시고 앞으로 어디 가면 신받으러 그래가지고 아니야 근데 신받으면 안 돼. 아니시라고 해가지고 받지 마. 좀 끼가 조금 있는 거 지금 보여 본인? 보이진 않아요. 말만 텄어? 아니요 안 텄잖아. 근데 무슨 신을 받아. 아니 어디 가면 아니야 그냥 사업주로 돌려. 그냥 조상만 내가 말씀드렸잖아. 청춘의 죽은 분 애기 맞아요. 그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자꾸 시달리고 근데 시달리는 것 같고 신받으라는 거 아니지. 네. 그냥 깨끗하게 그냥 조상 풀어주셔. 그러면 본인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니까. 돈도 차고차고 쌓인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본인은 한 집에 딱 의탁을 일을 해놓고 한 집에 딱 의탁을 해서 잘 빌고 댕기셔봐. 그런 적도 없어. 그렇게 하고 댕기셔봐. 본인 돈 안 떨어져. 널널하게 살아. 어? 널널하게 풍족하게 산다고. 네. 돈 걱정은 안 하고 산다는 뜻이야. 지금 맨날 돈 걱정 근근근 하잖아. 네네. 근데 그것만 해결, 조상만 해결하면 본인 괜찮아요? 장담을 했죠? 네네. 그렇게 할 생각 하세요. 알겠어. 고맙습니다. 용웅님. 명함을 하나 갖고 끝났죠? 예. 끝났죠? 잠깐만, 앞에 가죠. 왜 앞에 가려고 그래요? 나오고 싶어요?